아무리 뻔뻔한 민주당이라도 조국을 내세우지 못하고 창원 간첩단을 자기 이름으로 내세우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종합적으로 설명드리죠. 지금 연동형 비례제도를 갑자기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하룻밤 만에 바꿔서 하겠다고 하고 북한처럼 100% 민주당이 뭐 보내셨다 이런 소리 하면서 부끄러운 결정을 했잖아요. 저는 그 제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조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그리고 창원 간첩단에 관련된 단체가 회원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아무리 뻔뻔한 민주당이라도 조국을 내세우지 못하고 창원 간첩단을 자기 이름으로 내세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이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4월 10일 날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할 경우에는 저런 분들이 다 비례대표를 장악할 거예요. 창원 간첩단 출신들이 비례대표의 의원이 다 될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 B로서 비례정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신에 민주당과 달리 우리는 우리 당의 이름으로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뒷구멍으로 내세우는 도구로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당의 입장에서 국민의 힘이 병립형으로서 낼 수 있는 분들만 그대로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감을 너무 크게 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생각하는 비례 정당의 결과는 만약에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병립형으로 비례 후보를 추천했을 경우하고 똑같은 결과를 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갑자기 저런 꼼수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비례 공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정당은 사실상 국민의힘과 철학과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구의 공천과 비례의 공천이 완전 분리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역구에 내는 것보다 지역구에 낼 수 있는 분을 비례에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뛸 선량이잖아요. 공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에는 조금 당선 가능성이 없더라도 이런 분이라면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내드리는 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비례를 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의 공천과 비례 공천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싱크로 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힘이 공천하는 것이다. 국민의 이렇게 봐주시고 국민들께서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우리의 비례정당을 투표해 주실 때 과연 비례정당이란 새로운 정당을 생각하고 찍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의 정당정책과 우리 국민의힘을 보고 찍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반영할 수 있게 비례정당을 구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비례정당의 대표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당의 대표는 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그걸 지지하시고 우리 국민의 힘을 이 선택받고 싶어 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의 정당을 구성하겠다. 도구일 뿐입니다. 완전히 갑자기 새로운 국민의힘과 다른 어떤 정강정책과 철학을 가진 정당이 출연한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거 바라지 않으시잖아요. 실체가 그렇지도 않고요.